네, 여기는 신림 5동에 있는 연식은 좀 있지만 넓은 원룸입니다. 야, 여기 보시면 방이 요즘에 지은 원룸들보다는 확실히 넓죠? 이런 원룸이 많이 없어요. 이것보다 깔끔하고 작은 원룸들은 많지만 집이 조금 연식이 좀 있어도 이렇게 넓은 방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금방 나갑니다. 일단 가격은 좀 싸게 나왔어요. 예전에는 1000에 50에 나왔었는데 지금 1000에 47, 500에 52만원 이렇게 됩니다. 관리비는 따로 있고요.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신림역에서 그 패션문화의 거리 있는 그쪽, 그래서 이제 롯데백화점 건너기 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신림역에서 평지, 언덕 없는 평지고 골목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골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좁은 골목은 없어요. 유동인구가 항상 많은 곳이고 화장실도 좀 작지 않습니다. 방 크기를 재보면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5m 10입니다 물론 여기가 지금 오픈형이다 보니까 불용보다는 조금 더 길게 나올 거예요. 제가 재는 특성상 여기 세탁기에서 저기까지가 2m 8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에 50으로 요것보다 한두 평 정도 더 작은 거는 깔끔한 게 있죠. 근데 요 크기로 신축급을 본다 하면 1000에 정말 싸야 60, 한 70? 1000이면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식이 있어서 그거 감안해서 나온 거고,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방도 찾아주세요를 한다면, 물론 이 방이 계약되기 전이라면 당연히 이 방은 보여준 겁니다. 근데 요런 방이 거의 없다. 거의 없습니다. 흔치 않아요. 옛날 집들은 투룸이 많고 원룸이 많이 없어서 요런 게 좀 희귀템입니다. 희귀템. 그래서 내가 좀 연식 있어도 넓은 원룸을 보고 싶다. 요런 데는 융자도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보증금 좀 올리거나 전세 같은 거는 안 주십니다. 여기까지 지겠습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책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